다가 다시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제3장 자객 침입. 근데 진짜 진행 진짜 빠르다. 이 부근은 언제 와도 전혀 변함이 없구만. 어쨌든 마을로 돌아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군. 아, 모션이 부드럽다고요? 그래요? 근데 애초에 요 게임 자체가 좀 고사양 게임도 아니고 고전 게임이다 보니까 그럴만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게임들은 좀 뭐랄까 퀄리티가 낮은 것 같으면서도 높은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아, 어릴 땐 진행이 빠른 것도 몰랐는데. 그쵸? 네, 아타오가 지금 뭐냐고요? 지금 그냥 호랑이죠? 아니면 뭐 스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필살기, 장기, 달인기 막 그런 거? 난나난나난나난나 냉오나무. 요게 전체 스킬이죠? 어, 한 마리 살아남네 그래도? 정권. 어, 맞아. 나는 그 각 게임마다 전투 승리했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부금이 있잖아요. 막 파판의 부금이라던가 막 그런 부금들이 있는데 이 환세치호전 같은 경우도 되게 익숙해가지고 어, 요 부금이 참 마음에 들어. 이곳은 정말 오랜만인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군. 어, 여기가 무슨 마을이었지 근데? 아, 호랑이 마을이구나. 아, 아저씨 건강하시네요. 뭐라고? 손자는 아직 안 왔어. 응? 건강해 보인다고요. 응? 미안해요. 망령이 나서있나? 뭐시라고? 난 아직 건강이요. 초전자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기선 집으로 못 들어가는구나. 어, 요렇게 아타오의 고향마을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척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아마 술집에 가면 이벤트가 발동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샵에 가서 뭐 파나 좀 보자. 어, 마법의 물약, 리프레쉬 워터 일단 요런 거 팔고 필요 없고. 어, 여관에 가서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런 마을들마다 막 숨겨진 보물상자 있고 막 그러지 않았나? 막 끝부분에 가면 보물상자 있고 막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여긴 아닌가? 아, 역시 또 게임을 오랜만에 해보다 보니까 뭐 기억나는 게 없어. 불문곡직님 어서오세요. 여긴 아니고 일단은 뭐 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자기 집에 가면 술이 있다고요? 아, 집 먼저 갈걸. 아무튼 미인 리가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집 뒤편. 요렇게 참가자를 정하고 있는 뭐 그런 순간이죠. 나이 먹은 권법과 요새 통 보이질 않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잠깐 기다려요. 저도 참가시켜줘요. 혹시 아타오 아닌가? 못 본 사이에 꽤 늙었구만. 사범님께 그런 얘기를 듣다니 정말 늙은 모양이네. 아차,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저도 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허,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시험에, 아, 시합에 참가하겠다고. 어, 리가치님, 아황상카스님, 완소년중이님 어서오세요. 사범님이 젊은 권법가를 시켜 나를 데려오라고 했다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긴가? 자네들은 알고 있나? 권법가들? 아니요, 전혀. 대체 어찌된 영문이지? 분명 한 명이 모자라긴 한데. 그런데 자네를 부르러 간 사람은 어찌 되었나? 자세히 얘기해보게. 실은 기습을 당해서 내 거처에서 쉬고 있죠. 아, 집에서 술을 얻는 거는 후반부라고요? 어, 그럼 아직은 신경 쓸 필요 없겠네. 뭐라고요? 큰일이군. 참가자가 부족해졌으니. 이런, 대체 어떤 놈이 그런 비겁한 짓을. 이 사람 혹시 아타오? 이렇게 강한 기를 발산하다니 대단한 상대로군. 하지만 사악한 기운은 안 느껴지니 분명 본인의 강한 투지. 대체 저 사람은. 주최자님 무슨 일입니까?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면 다섯 명째로 아타오님을 등록시키죠. 그런데 아타오님 신청서는 갖고 있나요? 아타오는 신청서에 필요한 항목을 적은 다음 마녀가 아니지 미녀에게 건네줬다.
그럼 지금 즉시 수속을 하고 올게요. 멘탈 아머님 어서세요. 방금 그 예쁜 여잔 누구죠? 무트대회 주최자라네. 이곳이 대회장으로 사용되니까 미리 각종 사안들을 의논하러 온 거지. 그건 그렇고 자네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뒷방으로 오게. 여기서 아마 싸우는 거였지? 무엇보다도 자네가 이렇게 와줘서 다행이되세. 가까이 오게나 아타오, 자네의 실력이 줄었는지 확인해봐야겠네. 비록 선배이지만 시합에서 적당히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아마 이기려면 레벨이랑 호격권을 아마 신기까지 올린 다음에 싸웠어야 됐나?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절대 상대가 불가능할 것 같고, 아 11 이렇게 호격권을 써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오히려 막기만 하죠. 스피드가 제일 빠른 게 뭐였지? 정권. 그 전에 기절. 역시 생각대로구만. 자네 실력이 줄었어. 이봐 침착하게, 자네에게 할 말이 있다네. 이야기 용건은 딸을 시험하려던 것뿐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용건 중 하나지만 한 가지 제안이 있다네. 자네 호랑이 동굴에 가볼 생각은 없나? 호랑이 동굴? 천설의 수련장 말인가요? 그렇다네. 대회까지 시간은 충분치 않지만 자네라면 단기간에도 꼭 뭔가를 얻어올 수 있을 걸세. 어때 가보지 않겠나? 가보죠. 싫습니다. 라고 선택지가 나오는데 싫습니다가 의미가 있나? 이거 뭐 메인 스토리인데 싫다고 해도 뭐 가게 되겠지? 싫다고 한번 해볼까? 살릴거야님 야하님 어서세요. 싫은데요. 전치. 뭐 바보 천치다 그 말이지요? 뭐야 천지? 이건 아타오식의 개그인가? 아니 이 아저씨 천지란 필살기를 알고 있나? 방금 내가 한 말을 안 들었구만. 좋아 몇 번이고 말해주지. 또 나오는구나. 가볼게요. 도저히 못 가요. 절대로 싫어. 전치. 이 사람이 아직도 못 들었나? 절대로 못 가. 멘트가 계속 바뀌는구나. 근데 4번 멘트는 똑같아. 절대로 못 가요. 똑같네 이제. 3번까지만 바뀌네. 여기서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역시 안 바뀌네. 가볼게요. 그렇지 역시 갈거지. 자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네. 왠지 속는 느낌이군. 사기가 정말 중전에 있구만. 역시 자네는 내 두 번째 제자이세. 누가 누구의 두 번째 제자란 거죠? 내가 배움을 받은 것은 사범님의 아버지인데 사범은 단지 별볼이 없는 선배에 불과하잖아요. 허허 그랬었나? 손해되는 건 있는 게 이 아저씨 특기니까. 자 그럼 결정됐으니 출발은 빠를수록 좋겠지. 호랑이 동굴은 신의 산 어딘가에 있다고 하네. 신의 산이라 산 중이라 서두르는 편이 좋겠군. 우선 호랑이 동굴까지 무사히 가는 게 첫 번째 관문일세. 호랑이 동굴에서 수련할 자격이 없는 자는 그곳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네. 그럼 내가 금방 증명해 보이지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게나. 내 조금은 기대해봄세. 사범 고작 그것이 험난한 수련여행을 떠나는 후배를 향해 내뱉는 인사말이라고 하는 거요. 호호호 농담일세. 단지 긴장을 풀어주려 한 걸세. 힘들구만. 아타오는 좀 전에 대련으로 잊고 있던 맹호권의 필살기 맹호 비상각과 맹호의 포효를 기억해냈다. 두 개나 주네? 앞으로 이 기술들은 호격권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핑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시다 가실 분들은 드시다 가시면 되고 뭐 계속 드실 분들은 계속 드시면 되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핑키님, 셀디비전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아타오의 집이 어디였더라? 아 여기구나. 오랜만에 오는 그리운 내 집. 정말이지 너무 오랜만이구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틈을 내서 돌아오고 싶어. 아무튼 여기가 아타오의 집인데 아직은 뭐 술 같은 게 없구나. 아니지 이 밖이랬지? 이 뒤인가 그럼? 근데 일단 지금은 얻을 단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 저요? 저는 일단 셀 생각이긴 한데 근데 다른 분들이 다 가신다 그러면은 또 안 되죠. 그럼 저도 가야겠죠. 김동수님 리아요, 하쿠나 타마라님 어서오세요, 사르름소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배울 일은 없나 보구나. 나가자. 난난난난난난난난난. 요렇게 전체 공격기 맹호 난무랑 더불어서 맹호의 울부짖음 뭐 요런 스킬이 생겼는데 우렁찬 소리로 위협해서 주눅시키는 전체 공격기 동물의 효과가 크다 요런 스킬인데. 아 타조님도요? 그러면은 그 방송국에 공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가능하시면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새로운 스킬 맹호의 울부짖음 한번 써볼게요. 20 데미지 괜찮네. 요게 엎어트리는 거였지? 아 동물의 효과가 크다고 엎어트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맹호난무가 여러 번 공격. 5짜리 한 번 더 쓰자. 레벨 오를 거였으면은 10짜리 두 번 쓸걸. 아 다음 상태요? 보자, 지금 현재 상태가 돌격이구나. 그러면은 반격으로 할까? 아 선제가 낫겠지? 반격엔 속수무책. 보통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감 있는 자세. 아 보통이었다고요 원래? 그럼 돌격으로 바꾸자. 돌격으로 바꿔놓고 계속해서 가봅시다. 아마 그 사범이랑 싸울 때 반격이 제일 좋지 않나요? 오 이제 한 방이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그럼 슬슬 호랑이 동굴 향해서 떠나볼까? 근데 스토리 진행이 너무 빨라. 만화만 좀 다 쓰고 가자. 만화가 좀 너무 많이 차있으니까 아깝다. 맹호의 울부짖음 한방. 야 이게 너무 금방 죽는데. 여기서는 만화를 그냥 막 써도 되겠다. 난나난나난 맹호 난무. 여기선 만화를 그냥 막 써도 레벨이 너무 금방 올라가지고 이거 계속 오르겠는데 이러다 보면. 네 그쵸. 그 게임 플레이 타임 자체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물론 뭐 나중에 수련이라던가 뭐 그 뭐였지? 그 뭐였죠? 막 지옥인가 막 거기로 내려가는 거. 암튼 그거를 제외하고는 일반 스토리는 꽤 짧은 편이죠. 아니면 그 13단이라던가 뭐 그런거 안하면은. 아 지옥 맞구나. 근데 그게 아마 굉장히 깊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디까지 있었더라? 기술 레벨업? 이렇게 맹호나무의 기술이 필살기에서 장기로 바뀌었겠죠? 서흥채님 리아이어 우르르까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살아있어. 물어뜯기. 그리고 요렇게 호격권 그리고 맹호 비상곽 요런 스킬이 하나 생겼는데 잽싸게 점프해서 그대로 차기 공격 명중률은 낮은 편 맹호 비상곽을 한번 써봅시다. 요렇게 44의 데미지. 이거 근데 만화 다 쓰려다가 계속 레벨만 올라가고 만화는 안 쓰이겠는데? 계속 차겠는데. 동네 비수형님 작은거 한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좀 만화 많이 쓰는 걸로 막 쓰자. 이제 경험치 잘 안 오르네. 여기서 스킬 한 두 번만 더 쓴 다음에 다음 스토리로 가면 되겠다. N6547님 어서오세요. 깨야사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싸운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근데 환세치유전은 노가다 속도도 되게 빨라가지고 방송 중에 노가다를 해도 그다지 지겹진 않겠다. 되게 빠르네. 아무튼 호랑이 동굴을 향해서 출발한다. 만두토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만신내 아타오는 전설의 수련장 호랑이 동굴을 향해 출발했다. 새로운 이벤트 발생. 소녀님 어서오세요. 오 잘 잤다. 여기가 어디지? 난 분명히 동쪽 나라에서 화리님이랑 단둘이 바닷가에서. 이런 어찌된 영웅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긴 또 어디야?
이렇게 스마슈가 깨어났죠? 이제 정신을 차렸구만. 이봐, 여기가 어딘가? 몬테크리스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긴 병원이세. 분위기로 봐서 그렇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이곳은 어디에 있는 병원이란 거지? 여긴 해변마을인데. 해변마을?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를 건너왔단 얘긴데 전혀 기억할 수가 없으니. 이 녀석 머리를 다친 모양이군. 불쌍하게 시리. 기왕 이렇게 됐으니 바깥바람이라도 쐬볼까? 재밌는 녀석이군. 아마 다신 곳이 안 좋은 모양이야. 암튼,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스마슈가 주인공인 다른 환세 시리즈에서 스마슈가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는 막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히담이었나 풍광전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함부로 나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마슈는 언제나 여자를 꼬시기를 좋아하는 뭐 그런 녀석이죠. 평소에 나를 그토록 생각하고 있었다니. 이렇게 김칫국도 잘 마시고, 그녀의 뜨거운 정성에 보답하지 않으면 사내가 아니지. 자, 차라도 한 잔. 어라? 역시 그랬어. 부끄러운 모양이야. 풋, 귀엽군. 마음에 들었다. 발정난 게. 해오름 나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차라? 외출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딴 거 없는데. 그럼 곤란해요. 외출 허가증은 줘봐. 이렇게 외출증을 받지 않고 나갑시다. 받고가 아니고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잠깐만, 스마슈가 먼저 그 알바 공고를 본 다음에 가야 되지? 벽보 아르바이트 모집 술창고 수위 보수 1000골드. 아르바이트? 1000골드라 보수 좋군. 근데 아르바이트 보수가 그 대회 우승 상금이랑 똑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BJ 요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밖에 벽보를 보고 왔는데, 오호, 도둑놈을 대체해줄 건가? 자세히 선택지 자세히 말해주게. 술창고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술을 수십 병이나 훔쳐왔다네. 술은 그렇다 치고 도둑 맞은 비싼 술병만큼은 어떻게든 꼭 다시 찾고 싶다네. 망보는 사람을 써서 도둑놈을 잡고 싶은 건가? 그렇다네. 놈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나 숨어들었다네. 이번에 또 오면 꼭 잡아서 술병만큼 빼앗을 참이지. 여기서 좋아, 내가 맞지? 그럼 그렇게 해주겠나? 그럼 이쪽으로 오게나? 근데 이것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있다가 도둑놈이 오면 꽉 붙잡아두게. 도둑놈을 잠자코 기다리자니 좀 있으시는군. 돌아다니는 게 오히려 단서를 잡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아무튼 이렇게 스마슈의 챕터로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스마슈 닌자도 스마슈 타이츠 뭐 이런 걸 끼고 있고, 레벨 1에 체력 32짜리 검사죠. 도둑 채치라 정의의 수자에겐 악당 채치는 단골 메뉴지 뭐 요런 말 하고 있고요. 아무튼 스마슈 챕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자,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아마 망치를 찾는 거였지. 해머였나? 망치가 아니고? 요거다. 하지만 역시 이런 무거운 무기는 장비하고 싶지 않아. 그냥 두고 가야겠다 뭐 요런 말 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아 이걸 가지고 아니지, 이걸 본 다음에 여기로 보면은 벽이 뚫려있는 곳이 있죠?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거 수상한 구멍, 뭔가 냄새가 나는데 아마 도둑놈들은 이곳을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게 분명해. 여기서 망치를 가지러 갑시다. 근데 이게 맞나 모르겠어. 워낙에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서.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걸 쓰면 아까 그 구멍을,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들락날락거릴 수 있겠다. 역시 난 대단해. 햄머를 입수했다. 갑자기 햄이 먹고 싶다. 아, 배고파. 네, 세븐이요. 여차, 시작해볼까? 필살, 암석 파괴충. 그러고 보니까 이 암석 파괴충 요걸로 나중에 그 용석상 그냥 부셔버리는 것도 있지 않았나?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기다려라, 도둑놈. 요렇게 이상한 장소로 나왔죠?
술집의 뒤편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참 특이해. 아무튼 스마슈의 스킬인데 대타격, 백인일섬 이런 스킬들이 있는데 대타격을 보면은 이렇게 호쾌한 일격으로 적 하나에 큰 타격을 주는 필살기 라고 하는데 대타격을 사용해봅시다. 그리고 백이 네 가는 거는 아마 이 제가 받은 요 게임상의 특성인 것 같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구동하고 있는 게 VMware로 돌리는 거라서 그거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VMware로 하고 있는데 아 돌격 근데 스마쉬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약한 느낌이야? 일단 돌격으로 바꾸고 보물상자 해독약을 발견했다. 그리고 일단 세이브 포인트가 여기 있다. 여기서 공격 여기서 회복을 하면서 기록 아마 제 기억에는 여기서 레벨이랑 기술을 좀 많이 올린 다음에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대타격 최대한 세이브 포인트에서 올리자. 네 그렇죠. VMware를 킨 다음에 게임을 실행한 거죠. 리프레시 워터를 발견했다. 입수했다. 네 야타운 야타운 또 누구예요? 백이 네 그쵸. 아무래도 레벨이 각각마다 다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기술서적을 발견했다. 마치 나에게 익히라고 나타난 인법 기술서잖아. 스마쉬는 새로운 인법 몸감추기를 습득했다. 잡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제가 방송을 너무 늦은 시간에 시작해가지고 벌써 12시가 되려고 하는구나. 방송한지 지금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네. 네 가상 윈도우는 당연히 고전 게임을 할 땐 XP를 쓰죠. XP 아니면 98을 쓰죠. 여기서 돌아댕기면서 인카운트를 노립시다. 대타격도 쓰고 레벨도 올리고 아무튼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엊그제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했는데 어제부터 날씨가 완전 춥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다들 외출하실 때 요즘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되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세요. 아 진짜 엊그제까지 따뜻해가지고 어제 제가 옷을 되게 얇게 입고 나갔다가 오늘 들어왔는데 진짜 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대타격 쓰고 네 지금 이 게임 할 때 아타오나 기술 목록을 볼 수 있나요? 기술 목록을 볼 수 있다라 잠깐만요. 보자. 아 밤을 새진 않았어요. 기술 목록이 여기서 넘어갈 수 있지. 아 요렇게구나. 대타격 요렇게 호쾌한 일격으로 적 하나에 큰 타격을 주는 필살기 그리고 백인일섬 뭐 요런 스킬들이 있죠. 아무튼 네 밤 안 샜다니까. 대타격 여기서 적어도 대타격이랑 백인일섬 한 단계 정도는 올리고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또 너무 방송이 좀 지루해질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일단 대타격은 올랐고요. 따라다라. 아, 역시 뭔가 전투 끝날 때 나온 부금이 정말 뭔가 마음에 들어. 역시 게임은 이런 게 있어야 돼. FKRM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난. 아무튼 여기서 백인일섬이랑 대타격을 하나 최소 하나 이상 근데 여긴 한 마리밖에 안 나오나 보구나. 여기서 좀 가봐야겠다. 더 좀 어디 딴 데 가보자. 일단 세이브하고 여기서 딴 데로 좀 가보자. 나가서
아니, 이런 곳이 나오다니. 역시 바깥 공기는 좋아. 어? 뭔가 냄새가 나는데? 도적놈들이? 각을 단단히 해야겠군. 아, 여기서 올라가면 보스전인가 보구나. 일단 여기서 좀 인카운트를 노려봐야겠다. 아, 여기도 한 마리네? 대타격. 난난난난난난. 네, 윈도우 7이나 XP로 그냥 그대로 한세 치오전할 때 기술 목록 들어가면 오류로 꺼지고 맙니다. 네, 제 기억에도 아마 그래요. 근데 아마 그게 그 안 꺼지도록 패치가 된 막 그런 버전이 있을 거예요. 패치인지 아니면 뭐 개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찾아서 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레벨업. 야, 근데 레벨이 낮다 보니까 레벨 정말 잘 오른다. 일단 저쪽에 가서 이벤트전을 진행하기 전에 좀 바람이 있다면은 이 백인 일섬을 1레벨만 더 올리고 싶은데 안 되겠지 아마? 일단 여기서 적당히 좀 쓰다가 기력을 적당히 좀 쓰다가 레벨이 한 개 정도? 그 정도 더 오를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넘어졌네? 넘어지면 턴이 늦게 오잖아. 난난난난난난난. 경험치가 93. 한 번 더 쌓으면 레벨이 오르겠구나. 네, 글씨가 너무 굵으면 배틀 할 때 마력 소모량이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대타격 기술 마력 소모량 1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패꾸님 리하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서 백인의 썸 두 방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할게요. 이 노가다를 방송에서 너무 오래 하면은 또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니까 노가다 같은 건 제가 따로 안 할 때 따로 방송을 안 할 때 플레이를 하고. 아무튼 백인의 썸. JK2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렇게 한 방 쓰고 세이브 한 다음에 가보자. 요렇게 하고 이제 아까 이벤트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난. 스마슈. 니 녀석들이었군, 이 원숭이 놈들. 원숭이 주제에 방탕한 생활 즐기다니 부럽군. 아니지, 용서할 수 없다. 대장 원숭이? 뭐야, 시끄러운 똥개로군, 해쳐버려라. 세 마리 취한 원숭이. 백인이 썸. 한방. 여기 레벨 잘 오르겠는데? 어찌 제법 까보는데 오늘 이쯤에서 용서해주지. 자, 절수해라. 킥킥킥. 귀엽다. 기다려. 치, 도망치는 건 손살 같군. 그새 그림자도 안 보이잖아. 할 수 없지. 가는 놈은 쫓지 말라 했으니 뚱뚱한 놈만 잡아볼까? 고급 술병을 발견했다. 고급 술병을 입수했다. 요게 원수인 줄 알았나 보구나. 해탈님, 남도 공화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백인일서 한 번 더 쓰고 딱 잡을 정도로 됐네. 레벨도 올랐고. 키키킹쿠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12시가 지금 13분이 남았는데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고 따봉 버튼 한 방씩만. 아무튼 일단 대타격은 올랐으니까, 대타격은 일단 장기인 상태니까 이 백인의 썸 필살기인 상태라서 요걸 조금만 쓸게요. 땅다당당당다당다당다당다당당당. 환세치호전도 참 부금이 좋단 말이야. 귀뚜루라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올랐다. 일단 둘 다 한 단계씩 올렸고. 세이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서 밑으로. 그러고 보니까 기술 레벨업 할 때도 만화를 안 썼었지. 이봐요 아저씨, 도둑놈을 멋지게 지우고 고급 술병을 되찾아왔다고요. 네, 어서오세요. 세이퍼님 반갑습니다. 이런 멍청이, 이렇게 큰 구멍을 내놓다니. 벽수리병이 더더겠다 이 녀석. 답답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다. 아저씨,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요. 씁쓸한 사고였을 뿐이라고요. 도둑놈과 그를 쫓는 자 사이에 벌어진 사투의 흔적이라고요. 술병은 되찾아온 건가? 그거야 물론이죠.
스마시는 고급 술병을 술집 주인에게 건네줬다. 하는 수 없지. 술병을 받았으니 벽수리 비를 변상시키는 건 눈 감아주기로 하지. 그 대신 아르바이트 비는 없어. 벽수리 비로 중단할 거니까. 뭐라고요? 영감 너무하잖아. 시끄러. 울고 싶은 건 이쪽이야. 이 영감탱이 소금이 물어내. 요렇게 결국에 천골드는커녕 1골드도 못 받는 그런 이벤트죠. 아무튼 요렇게 스마시후의 이벤트를 끝을 냈고요. 이제 올라와 봅시다. 사건은 멋지게 해결했지만 죽서서 개조꾼. 말 그대로 개를 줬죠. 우리 스마시후. 아, 네, 맞아요. 컴파인사의 게임이에요. 그 뿌요뿌요랑 뭐 그 다음에 마도전기 뭐 요런 걸로 유명한 회사죠. 건우님, 김동수님, 리아요. 그 다음에 가야되는 곳이 여기였나? 이게 워낙 오랜만에 해보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 루트라던가 뭐 그런게 기억이 안나. 근데 여기 레벨업하기 되게 좋다. 원숭이가 되게 많이 나오네. 아, 나중에 맹호 룬룬권 얻으러 가는 곳. 근데 여기 노가다 좋다. 몹들이 다 3마리씩 나와가지고 백인의 싸움 노가다 할 때 좋겠다. 아무튼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오른쪽 가기 전에 병원에 한번 가볼까? 탈출했다고 뭐라 하려나? 너무 심하지 않나요? 외출 가도 안 했는데 멋대로 나가시다니. 요런 말을 듣고 그렇게 화난 표정을 짓지 않아도 되잖아. 쳇, 좀 더 구경하고 싶었는데 그만 병실로 돌아가 볼까? 퓨히히님, 여령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쵸. 환세 희담, 환세 풍광전 뭐 그런 시리즈들이 쭉 있어요. 아니, 그게 저... 가만히 누워계세요. 카울 비밤님, 리아요. 뭐라고 했나? 조그만 소리라서 안 들려서. 어쨌든 현재 나는 환자라서 환자란 설정이니 잠이나 자볼까? 몬테크리스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잔다. 이제 아타오 부분이구나.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스마슈나 보고 갈까? 난난난난난난난난난 이 환세치오전 부금도 되게 단순하면서 은근히 잘 만들었단 말이지. 삐치지 마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상이 심한 환자 부탁이야. 제발 날 내보내줘. 무슨 소리예요? 그런 몸으로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둥대고 다니니까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응, 설마 스마슈가 소란을 피우는 건가? 아, 군대에서 했던 게임. 군대 게임. 부상당한 범법과 내겐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무용이 있어. 부탁이야, 날 내보내줘. 의사의 입장에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행히 스마슈는 아니었군. 내가 아타오님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맹호권은... 응? 아타오는 난데... 네? 당신이 맹호권의 계승자인 아타오님? 내가 바로 아타오일세. 난 무트대회 때까지 수련을 위해서 호랑이 동굴로 간다네. 다행이군요. 저는 맹호권 건법가인데 아타오님을 모시러 가던 중에 이분에서 습격을 받고 이곳으로 오게 됐죠. 이런, 다른 녀석이 나를 데리러 왔었는데. 네? 아타오님을 모시러 간 사람은 저뿐이었는데 저 혼자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갔다는 건. 그렇다면 도대체 나를 부르러 왔던 놈은 누구지? 예스 아이 윌님 어서오세요. 달키님, 지나가다 들림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호랑이 권법과 지호 녀석 정말로 혼났다. 나를 아타오와 혼동해서 이렇게 심하게 두들겨 패다니. 갑자기 부상을 입어서 쓸데없는 시간만 보냈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다행이다. 이거야, 열쇠가 잠겨서. 고생은 좀 했지만 놈이 조심성이 없어서 덕을 봤다. 호랑이 발톱과 호랑이 투이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이 두루마리는 못 잃겠다. 무기와 투이만 갖고 와야지. 검정도복의 사내는 호랑이 발톱과 호랑이 투이를 입수했다.